얼마 전 선굵은 연기를 선보이며 인기를 누렸던 중견 배우의 사인으로 알려진 두경부암. 두경부란 머리와 목을 의미하지만 아직 관련된 용어들 자체가 어렵고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매년 65만 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35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데요. 국내에선 여섯 번째로 흔하고 전체 암 환자의 2%가량을 차지합니다. 두경부란 말은 사실 중국 한자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이 생소한 단어입니다. 사실 그 의미를 보면 얼굴을 포함한 머리, 갑상선 포함한 목 부위를 지칭하는 말인데 이부에 발생한 암을 두경부암이라고 하며 두경부암은 다시 크게 부위에 따라 구강, 인두, 후두, 비부비동, 식도, 기관, 타액선, 두관, 피부암, 기타 부위 암 등 대분류만 해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물론 이를 다시 더 세분해서 나누게 되는 거고 머리, 목 부위의 대부 구조가 원래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공간학적 분류가 아주 다양하고 이에 따라 암의 분류와 예후도 다양해집니다. 남성의 두경부암 발병률은 여성보다 2배에서 3배 더 높긴 하지만 최근에는 여성의 두경부암 발병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연령대로 봤을 때 두경부암은 40세 이상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경부암의 심각성과 증가하는 발병률에도 불구하고 발병하는 환자들의 예후도 좋지 않은 편입니다. 두경부암의 원인으로 첫 번째 구강 인후두 점막의 자극원과 비위생적인 구강 위생 상태를 들 수 있습니다. 흡연 음주가 대표적이고 구강암의 경우 날카로운 치아 또는 보철물에 의한 지속적인 기계적인 마찰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전적으로 두경부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같은 이런 자극에도 더욱 남들보다 빈번히 암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고 최근에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와 인두암과의 같은 생물학적인 관련성이 밝혀져서 이에 대한 연구와 예방법들이 많이 논의되고 또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두경부기관은 말하고 숨쉬고 삼키는 등 삶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입과 목에는 통증을 전달하는 세포가 상대적으로 적어 병이 진행된 뒤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초기 발견이 어려워 5년 내 사망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두경부암은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 증상도 다양한데요. 구강암의 경우 주로 통증을 호소하고 오시며 물론 혹이 만져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반면에 후두암은 음성 변화를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고 코 뒤쪽에 비인두라 부르는 부위나 식도 입구 부위의 하인두암은 증상 없이 자라는 혹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발견 당시 이미 임파절 전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물게는 소리 없이 자란 종양이 주변 뇌신경에 영향을 줘서 인접 부위에 통증과 마비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경부는 해부학적으로 여러 이질적인 부위의 총칭으로 부위별로 천차만별의 예후를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 비인두와 구인두암, 성문암의 경우에는 어떠한 악성 종양보다도 좋은 예후를 나타내지만 하인두암의 경우에는 인접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량한 예후를 나타냅니다. 만약 혀 궤양이 있고 목에 통증이 있거나 삼키는 것이 곤란하고 목에 덩어리가 만져진다거나 코에서 피가 나는 증상이 3주 이상 지속하면 두경부암 진찰을 위해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증상에 따른 의사의 철저한 진찰입니다. 대부분 증상이 있어서 병을 찾으신 분들은 이 철저한 진찰만으로도 대부분 이상 병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찰 시에는 눈으로 보는 시진 외에도 직접 의사의 손 닿지 않는 부위까지 촉진을 통해 만져보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위는 가느다란 내시경을 통해 철저히 관찰해야 되고 점막과 피부의 병소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의 내부 공간을 초음파나 CT, MRI, 기타 PET, CT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진찰과 영상 검사를 통해 이상 병소가 발견되면 가느다란 침을 통해 초음파를 보면서 새침 흡입 검사부터 병소를 직접 절제해서 시행하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하게 됩니다. 두경부암 치료의 우선순위는 종양의 위치, 조직 특성 등에 맞춰 진행됩니다. 대부분 두경부암 환자들이 초기가 아닌 진행 상태에서 병원을 찾기 때문에 단일 방법만이 아닌 여러 방법이 적절히 병행되는데요. 여기에 두경부암은 위치적 특성 때문에 다른 암과 달리
환자의 미용과 삶의 질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경부암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크게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의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되며 병기와 부위에 따라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사용하거나 두 가지 이상을 병용하여 치료하게 됩니다. 다만 수술적인 치료가 우선되는 구강암이나 타액선암이 있는 반면에 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비슷한 비율로 시행되는 조기 후두암과 항암요법, 방사선 치료가 주를 이루는 비인두암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입, 코, 목구멍, 침샘, 혀 등 기능적으로 중요한 조직이 촘촘하게 모여 있는 곳에 암이 생기다 보니 수술 후 장애가 남기 쉬운데요. 특히 환자의 발성, 시기, 연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치료 과정 중 영양 공급의 방법, 기도의 유지 방법, 의사소통의 방법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두경부암 수술 시에는 종양 경계 밖의 안전 구역을 포함한 광범위 절제를 하게 되므로 수술 후 결손 부위에 따른 부작용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구강 인두 식도암의 경우는 음식을 씹고 삼키는 기능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후두암의 경우 발성에 장애가 생기거나 지속적인 음식에 흡인 증상이 있을 수 있어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치료법을 결정 시에 합병증을 감안해서 치료법을 선택하게 되고 수술 시에는 1차 봉합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주변 부위, 가슴, 팔다리의 건강한 조직을 이식함으로써 이러한 기능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두경부암 예방을 위해 남자도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아야 하나요? 맞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줄여서 HPV라 보통 부르는데 이 바이러스는 주로 피부, 성기 사마귀의 원인으로 알려진 DNA 바이러스로 감염 기전을 크게 성적 접촉과 성적 접촉 외의 경로로 나누게 됩니다. 바이러스는 성기 부위나 구강 상피세포 기저세포라 부르는 부위에 침투하는데 특히 혀 안쪽은 상피세포가 기저 부위가 노출되어 있어서 HPV 감염이 쉽게 일어납니다. 최근 상용화된 HPV 백신이 항문 생식기암 1차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백신이 HPV로 인한 두경부암의 1차 예방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강의 HPV 지속 감염은 남자에서 오히려 더 빈번하기 때문에 최근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9세에서 26세 사이의 여자와 더불어서 9세에서 21살 사이의 남자에게도 HPV 예방 백신의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두경부암 방사선 치료 시 뇌가 피폭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오래전과 거의 고식적인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던 때에는 비인두나 일부 부비동암의 방사선 치료 시에 방사선 조사 영역에도 뇌가 일부 포함되던 시절이 있었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사선 치료는 정밀하게 구역을 설정하여 불필요한 방사선 조사를 피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두경부암은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두경부에서 발병하기 때문에 치료 이후에도 재활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예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외모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안면부 위에 부정적인 절제술이 포함될 수 있어서 수술 후 재건수술을 통한 미용상의 회복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두경부암이 발생하는 비강 구강부터 식도에 이르는 공간에는 음식을 먹고 말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얼굴과 목에 위치하고 있어 미용학적으로도 치료의 결과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위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얼굴은 자기 자신을 타인과 구분하게 하고 자신의 많은 감정을 표현하는 제2의 소통 수단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섭식, 발성, 호흡 기능 또한 중요하지만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부위인 만큼 그 미용학적 결과도 중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 후 기능 손실과 미용학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며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음주, 흡연을 삼가하고 치아를 포함한 구강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